오래전 무리벽객 곽정과 황룡은 신조대엽 양가의 현철보험과 정금을 녹여 도령도와 의천검을 만들고 두 사람이 평생 익힌 병법과 천하제일 무공 구음진경의 비급을 도화검에 숨겨두죠.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만드네요. 강화의 도리 따윈 눈깔 사탕과 바꿔먹은 무리민들은 기존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의천강과 도령도를 찾아 나서고 사분오열된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계속하다 소림, 무당, 아미, 권륜, 공동, 화산파로 이루어진 중원 6대문파와 스스로를 명교로 부르는 페르시아의 배화교로 나뉘어 싸움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난세에도 제정신 가진 사람은 있는 법, 중원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무당파 장산풍의 다섯 번째 제자 장치사는 명교의 백미응왕의 딸 은소소와 사랑에 빠지고 금모사왕 사손과는 의형제를 맺게 되죠. 한편 금모사항 사손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부 성권에 복수하기 위해 도령도를 손에 넣지만 도를 노린 육대문파의 제자를 수없이 죽이게 되고 이에 사손과 장치산 은소소는 그들의 눈을 피해 빙하도에 은둔하며 무림과 인연을 끊고 지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사부 장산풍의 100세 생일을 맞아 중원으로 나온 장치산 오지 마만치야 도령도를 노리는 현명인호의 공격을 받게 되고 장치산이 현명신장에 놀라는 사이 장무기를 스틸한 녹장객은 사손의 위치를 묻는데 왕샹! 나타난 장산풍은 좋은 말로 부탁해보지만 거절하면 안 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파스더 군동 이벤트! 학피롱을 제압한 장산풍은 무기와 교환을 요구 날아오던 학피롱은 장무기에게 현명신장을 시전하죠. 무기는 경맥이 뒤틀려 위험한 상태. 사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5대 문파가 들이닥치고 아미파의 장모님 멸절사트는 장치산 부부를 내주면 물러가겠다 하는데 무당파의 송홍교가 멸절사트를 상대하지만 의천검을 손에 쥔 그녀를 당해내지 못하죠. 사손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 장치산 부부를 공격하는 멸절사태. 돌아온 장산풍은 의천검을 빼앗아 기둥에 박아두고 7년 후 선한 제자를 보내 찾아가도록 합니다. 멸절 사태를 물러나게 했지만 명색이 정파의 태산북두인 스승의 입지를 고려한 장치사는 자신이 해결하겠다 나서고 장치산 이딘북을 투마했어 니들 방용 你记住这些人的样子一定要记住他们你长大了要应爹报仇 남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손의 위치를 묻는 공문대사에게 아들의 안위를 보장받은 은소소는 그에게만 사손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5대 문파를 속였지만 추궁은 계속될 거라 생각한 은소소는 무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하죠. 이곳은 서울외곽 무당산. 7년을 기다린 멸절사태는 의천검을 돌려받으려 제자 주지학을 무당파로 보내고 약속을 청금처럼 생각하는 장산풍은 의천검을 내주고 송홍교의 아들 송천서에게 무당검법을 알려주라 명령합니다. 현명신장의 한독으로 인해 무공을 익히지 못하는 무기는 사형의 놀림을 받기 일쑤인데 천성이 못돼먹은 청선은 주지학까지 포섭해 무기를 괴롭히죠. 트라우마가 폭발한 무기가 덤벼들지만 무공 없는 무기는 처맞기 딱 좋은 상태. 그래도 꼬라지는 있네요. 헤드립에 열받은 무기. 갑자기 나타난 명교의 소소는 주지학을 긁어 대결을 시작하는데 내 스타일이시네. 무기의 외할아버지인 백미응왕에게 죄를 지어 한천년에 묶이는 벌을 받게 된 소소. 의천검이 무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검을 빌려 사슬을 끊기 위해 이곳에 왔죠. 무기는 소소를 구해내 함께 달아나는데 무공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길치였네요. 주지학은 의천검으로 바위를 잘라내 두 사람을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어딜 만지는 거야? 무기의 정체라는 소소는 엎드려 큰절을 올리고 두 사람이 드립을 날리는 사이 거대한 바위가 공격해오는데
가위에 박혀 있는 사람은 소림사의 불목한이었던 화공도타 구음진경과 맞먹을 정도라 전해지는 구양신공을 불경 속에서 찾아 체득한 자로 10년 전 장산풍에 패한 뒤 사라졌죠. 그동안 장산풍의 내공으로 버티던 무기는 한독으로 인한 발작으로 쓰러지고 그의 내상이 현명신장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화공도타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장산풍을 욕하면 한독을 치료할 수 있는 구양신공을 전하겠다 말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무기에 자존심 상한 화공도타는 무당파를 따라 자신의 제자가 되라 하지만 역시나 거절. 무당디즈 띵텔리디. 펌프질에 넘어간 화공도타는 무기에게 강제로 무공을 전수하고 九阳出血 静脉逆行 血海扬驰 第九重 九阳神功 九阳再见 全民神鸟的毒已经没了 화공루타의 자존심을 이용해 구양신공을 모두 전수받은 무기 你真狡猾 협곡에 빠져나온 무기는 5대 문파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중원 6대 문파는 명교의 본진 광명정을 공격하고 명교의 함정에 빠진 6대 문파의 제자들은 속수무책 쓰러지는데 의창검을 손에 쥔 멸절사태는 숨어있는 적을 단숨에 처리하죠. 무기와 소설을 알아보지 못한 명교의 제자들은 두 사람을 공격하고 명교의 적기던 소소는 출입이 금지된 역대 교주의 묘지가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먼저 들어와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명교의 33대 교주 양정찬에게 사매를 빼앗긴 금모사항 사손의 스승 성곤. 성곤과 사매는 사랑한 사이였지만 사매는 부모의 뜻에 따라 양정찬과 혼인했고 3년 동안 성곤과 미래를 나누다 양정찬에게 들키게 되는데 그녀는 성곤을 보호하려다 사망했죠. 그 후 소림사에 몸을 숨긴 성곤은 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성곤은 무기를 공격하고 기술을 날려 길을 연 성군은 기관을 작동시켜 성문을 닫고 달아나는데 무기는 구양신공을 시전하지만 성문은 부서지지 않고 바닥에 긁기대로 절을 올리자 페르시아 문자로 적힌 건곤데나이의 비급이 나타납니다. 구양신공으로 경맥이 뚫려있는 무기는 곧바로 건곤데나이를 수련하고 본진을 지키던 은천정과 위일소는 궁지에 몰리는데 백미응왕이 무공을 폐하려는 순간 건곤데나이를 습득한 무기가 석벽을 뚫고 나타납니다. 류다 파이 잡은